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화면은 버닝썬 의혹의 출발점이 된 클럽 폭행 사건 영상입니다. 손님과 종업원 그리고 경찰이 뒤엉켜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은 당시 이 실랑이가 20분 동안 이어지면서 클럽 업무에 지장을 줬고 경찰에 수차례 욕설을 하기도 해서 그 손님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실랑이는 2분 정도에 불과했고 욕설도 단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동 경찰이 멱살을 잡혔다는 경찰의 설명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인권위는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 폭행 사건으로 체포됐다 경찰과 버닝썬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김상교 씨, 바로 이 인물인데 이 김상교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닝썬 사태의 출발점이 된 폭행신고자 김상교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옵니다. 폭행사건 당사자인 이제 버닝썬 이사 그리고 관련된 이제 경찰분들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버닝썬 폭행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까지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의 조사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이 당시 체포 상황을 거짓으로 부풀려 기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여 분간 클럽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클럽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은 이분이었습니다. 김 씨가 처음 경찰의 목덜미를 잡았다고 적었지만 경찰이 먼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경찰이 저희들 출석해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체포 이후에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갈비뼈가 부러진 김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고소 당사자인 버닝썬 이사 장모 씨에 대해 김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